아이, 어떤 놈이 이렇게 운동시키냐?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다. 어, 보고 치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태풍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전국 어디서든 낚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멀리는 못 가고 오늘은 시방에서 사부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때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물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물때 좋을 때 제가 고기를 잘 잡았던 것도 아니죠. 암튼 오늘은 그냥 던지는 재미죠. 던지는 재미. 어,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어, 저게 뭐지? 고래인가? 저기 까맣게 크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어, 저기 엄청 큰데요? 고래인가? 상어인가? 어, 저 뭐지? 어, 대박. 방울 소리가 강력하게 들렸었는데, 예, 뭐가 달려있는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샤! 어,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지? 망댕인가? 예, 망댕일 수가 있어요.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없나? 뭐야, 없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던지면 입질이 있기는 있네요. 와, 이 더운 날 바닷속에서 수고한다, 수고해. 어? 아무튼 안 잡아먹을 테니까 아무거나 올라와라 이놈들아, 이 그지 새끼들아. 어, 뭐지? 어, 제발 떨어졌나? 아, 뭐 있다. 아이샤, 오늘의 저 안 돼. 아이씨, 밑에 걸렸어요. 아이, 어떤 놈이 이렇게 운동시키냐. 어딨어? 어딨어? 어딨다. 어, 보고 치다. 아닌가? 어, 뭐지? 어, 보고 치다. 와, 보고 칩니다. 보고 치. 예, 백조기.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깜짝 놀랬지? 알았어, 얼른 빼줄게. 어떠냐? 밖에 나오니까 덥지? 얼른 시원한 물속으로 돌아가거라. 뿅! 아이, 보구치 새끼 한 마리 올라오고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꼼짝도 안 하지? 아, 더워 죽겠네. 그냥 일찍 접을까요? 아, 여기까지 귀여운 게 아까워서 그래도 조금 더 해봐야겠죠? 아이고, 아무래도 아가미 구경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하늘 구경하고 구름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띵까 놀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눈먼 놈 한 마리 올라오면 땡큐고. 오, 웬일이야? 입질 있었어요?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잔잔바리 한 마리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른 꺼내보도록 할게요. 샤라, 으샤라! 제발 아무거나 올라와라! 또 보구치 새끼 같은데? 맞습니다, 보구치 새끼 같습니다! 아이씨! 밑에 또 걸렸어요! 아이, 왜 이러는 거야? 이 그지 같은 놈들 왜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어, 포구치 아니네? 너 망댕이구나? 망댕이 새끼네요? 아유, 씨, 힘들어. 어이, 조심조심. 어, 한 15cm 정도 되는 망댕이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밑에 바늘 터졌네. 자, 눈먼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망댕이 새끼 정말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암튼 너도 얼른 시원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보라. 뿅! 어, 입질 있었는데? 또 망댕이 새끼겠죠? 아이, 또 어떤 그지 새끼가 이렇게 나를 구창케 만드냐. 아이, 또 밑에까지 내려가야지 돼요. 빨샤! 어떤 새끼냐, 이 그지 새끼! 얼른 올라오거라!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보나마나 망댕이 새끼일 텐데. 아이, 조금. 조그마기도 하여라. 아, 그래도 입추라 그런지 망댕이 새끼가 자꾸 올라오네요. 얼른 빼줄게. 자, 꼬마 친구 잘 가시게. 뿅. 아유, 바닷물도 뜨끈뜨끈한 거 보소. 아유, 대박. 온천인데 온천. 야이씨, 아이 죽겠다 씨. 야, 이 뭐한 짓이야. 아유, 힘들어 씨. 지금 다시 물이 들어오려면 몇 시간 동안 땡볕에 앉아 있어야지 되는데, 예,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낚시는 여기서 미련 없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모두 태풍 대비 잘 하시고, 태풍이 지나가면 저는 더 좋은 포인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아유, 더워.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